예, 고맙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맞닥뜨린 그런 이제 큰 계획상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국가 전체 단위의 얘기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또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런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제조업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반도체 넘버원 전기 소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 CO2를 기본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유 정제 또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이 넘버 투 수출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열을 산업하는 사용하는 부분들의 철강, 시멘트, 철강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이 쓰는 소비 전력의 100%를 충당해라 라는 이제 자발적인 어떤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무슨 국제법도 아니고요. 기업들끼리 민간 차원에서 협력체를 만든 것이고, 그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가입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아리백 선언을 해서, 오, 글로벌 선도기업, 뭐 이러기는 했지만, 또 아는 분들은 저게 가능해? 뭐 하고 굉장히 의아해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제 태양하고 풍력이 기본적으로 될 텐데, 우리나라 뭐 수력이나 해양 지열 이런 게 별로 없고요. 태양광과 풍력의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얼마냐라는 거 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좀 커야 됩니다. 태양이 대부분, 오늘도 이제 뭐 그런 포럼에 제가 갔다 왔지만, 적도 부근, 태양이 굉장히 좋은 사막, 그리고 옆으로, 좌우로 긴 나라들이 태양광을 하기 좋습니다. 왜냐면 태양이 계속 자전을 할 때, 계속 낮은 부분이 그 국토 안에 존재하는 거죠. 돌면 이쪽은 밤이지만 여기는 낮. 근데 우리는 시간대가 딱 하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북으로 긴 나라죠. 아이가 그 말씀은 그 영토 안에서 그렇죠. 그래도 속매점망이 깔려 있다는 그렇죠. 전제하에 뭐 이쪽에서 쓰는 전기가 여기서 해가 떠서 발전이 되면 쓸수 있는 거고 그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네요. 낮이 있는 곳이 밤, 그 나라에 이쪽 밤과 낮이 다 있는 나라들은 계속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 땅이 크고 옆으로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태양광을 할수 있고, 적도 부근에 있는 사막 지역들이 일단 태양광의 질이 좋죠. 우리는 없죠.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쪽에 이제 풍력이 좋다고 하는데 한 7m per sec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7m로 1초당 7m. 근데 북극권에서 부는 바람이랑 비교 안 되겠죠. 독일의 이제 함부르크 위쪽의 풍력 발전기들은 한 10에서 13까지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발전량의 차이는 1m당 3제곱의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의 3승하고 저쪽에 10의 3승을 비교하면 2.9배 정도 돼요. 13의 3승이면 6.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풍력의 질도 사실 좋은 지역이 남쪽에 주로 있긴 하지만 절대적 수준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사실 남쪽에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드는 생각이, 지금 원자력 발전이니 하는 것도 다 남쪽에 있어가지고 그거 서울 수도권으로 그렇죠. 끌어올리는데 송배전에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풍력 발전을 한들 걔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도대체? 저기 이제 남해안 신안군 뭐 해남군 기업 하나도 없죠. 거기서 발생된 전기는 결국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송배전 시설을 저 바다에서부터 이제 뭐 광주, 대전, 천안, 대전 이걸 쭉 올라와야 됩니다. 내륙을 통과한다면 아마 그 밀양 송전탑 사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든 지역에서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송전탑에 저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리백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아리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뭐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민간 기업들끼리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해야 하는 기업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안 지키고 싶지만 우리가 글로벌화된 이런 경제에서 또안 지키기도 어려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별 기업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 나라의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게 풍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기 어려운 건데요. 저희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좋은 나라들도 당연히 있겠죠. 미국 뭐 이렇게 사막이 있고 풍력이 좋은 곳들은 아리백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저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리백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좋은 지역 그리고 그런 데는 전기요금이 쌉니다. 아리백을 할 때.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서 싼 전기를 거기다 청정하게 사용할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대안으로 뭐 아리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조금 완화된 걸로 해보자 네. 이런 게 이제 그 아리백이라는 게 네. 사실 청정전기가 바로 옆에서 생산돼서 공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송배전망을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게 청정한 전기라는 꼬리표에 대한 어떤 인증서를 보장하고 거기에 고가를 지불하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거는 청정한 전기를 쓰는 데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전기를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꼭 아리백이 이렇게 원투원으로 거래될 필요는 없고 무탄소 전원을 송배전망을 타고 오는 거면 괜찮지 않느냐. CO2가 발생되지 않는 다른 무탄소 에너지로 생성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해달라는 게 CF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전기, 좋은 전력인데 그게 굳이 신재생으로 만들 필요는 있느냐. 우리가 결국 기후변화를 걱정을 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면 그러면 말 그대로 탄소 중립, 탄소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전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이네요. 이게 좀 더 플렉서블한 보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아리백이라는 게 이제 전기만 내가 재생으로 100%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재생이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F100은 이제 원자력도 무탄소고요. 수소나 암모니아 등 다른 무탄소 전원을 확장해가지고 카본 프리 에너지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CO2 절감이 목표고 지구 온난화를 잡는 게 목표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고.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24/7, 24시간에 7일 동안을 무조건 무탄소로 한다. 라는 게 이제 이 구글을 앞장세운 이제 CF100 세력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24시간을. 그것도 밤이 있으면 이게 원자력으로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우리는 한 30%밖에 지금 원자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할 수 없어서 저 부분도 우리에게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그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는 쟤네랑 달라.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꼬리표를 붙이는 좀 전에 구글 언급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구글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들이 이런 데가 안 된다고 하면 쟤네랑 우리는 다른 리그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탄소 가격을 이용하여 이제 무역에 대한 그 비교 우위를 역전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력한 정말로 에너지 효율도 좋고 제조업이 막강한 기업 국가들에 대한 비교 우위를 어떻게든 탄소 가격으로 좀 역전을 해서 자국의 산업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시도가 저는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걸 따라가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국가도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CFE 24시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카본 프리 에너지를 우리는 풀로 사용한다라는 인증서 발급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걸 좀 용인을 받고 아리백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걸 CFE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24시간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100%가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드망을 타고 오는 무탄소 전원이 어느 정도 포션이 국가에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우리는 카본 프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24시간까지는 안 되고 뭐 7데이는 안 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런 인증서를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무탄소를 사용하였다 돈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창을 하고 있고 국가 우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조업을 살리는데 특히 국내의 공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야 됩니다. 아리백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호주나 미국으로 공장을 다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절실한 거죠. 국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CFE 인증 제도라든가
CFG 전용 요금제도, 전력 요금제도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으려고 하는 시도네요. 지금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네. 자료에서 써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나 제조업을 자국 산업화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아껴주려고 하는 거죠.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미국도 땅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재생이 좋고 어떤 지역은 화석연료가 많고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어서 이걸 다 조합을 해서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거기도 원전 여전히 하고 있고 재생도 하면서 24시간 또는 아리백을 전부 달성할 수 없는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유사하게 따라가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전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든지 뭐 트렌디하지 않다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미국이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탄소 중립에서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에너지가 셰일 개수도 많고 원전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화석연료도 석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이런 인증 제도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혼자만 주창해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아리백도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제조업이나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 이제 수요 기업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 공급 기업에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또는 일본 또는 이제 유럽에 특히 스웨덴은 저희랑 같이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요. 그런 나라들을 규합을 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방법은 꼭 재생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순수 민간 이니셔티브지만 지금 너무 좀 무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이 따라가기에는 지금 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나마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수소도 인정해 주는 게 이제 CF100인데 그거조차도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그것만 써야 된다라는 좀 무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까지 완화하는 CFE로 가려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아, 근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니즈가 있다는 거를 기업들끼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리백으로만 가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강이라는 게 결국은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과 철광석의 덩어리를 넣어서 연소를 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재생에너지로만 하라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열을 그만큼 낼 수가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쓸 수도 없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정부는 여기를 서포트해서 전 세계 세력을 규합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FE하고 아리백의 차이는 뭐 이런 차이들이 쭉 있고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도 저희가 이제 아리백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24시간 세븐에 대한 꼬리표를 떼면서 전체적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국제사회 같이 네. 협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간이나 정부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가 이제 잘못 시작을 했고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교정하는 일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또 민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민간 스스로 또는 정부가 도와주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에너지